세종시 교육 현장의 이야기 한가득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교육 온 소식 오늘의 일일 아나운서 미르유치원 교사 정지예입니다. 오늘 만나볼 첫 소식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 현장인데요. 그곳으로 떠나볼까요? 학생들의 방문으로 활기가 가득한 이곳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인데요. 진로교육원은 맞춤형 진로탐색과 미래지향적 진로진학 교육을 목표로 11개의 활동중심 체험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진로체험실 프로그램도 시작됐는데요. 학생들은 손끝 공예실, 뿌리기술실, 지역사회탐구실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공간에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체험실별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체험이 진로 비전과 미래 설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안되었습니다. 학교에서 1차 시 수업을 하고 진로교육원에서 3차 시 진로 체험 활동을 하고 다시 학교와 진로교육원에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 활동을 누가 기록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의과학실인데요. 신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미래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에 대해 배우고 VR 기술을 활용해 가상 로봇 수술도 직접 체험해봅니다. 미디어 창작실을 찾는 학생들은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 서서 성우에 도전하고 탐사 보도실에서는 세종뉴스데스크의 앵커와 기술감독, PD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기대감도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가 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미래 직업 세계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종시에 이렇게 진로교육원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 또 미래 직업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이렇게 인솔해서 와보니까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주시다 보니까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진로 탐색이 가능해진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뮤지컬 수업도 진행되는데요. 학생들은 어색해하면서도 곧잘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분야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배워보는 시간,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원래 뮤지컬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뮤지컬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환경탐구실에서 환경에 대한 것도 많이 알아보고 체험해보니까 뭔가 마음이 뿌듯했어요. 진로교육원 진로체험실은 전문 경험을 가진 활동강사 40명과 파견교사 5명이 배치돼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진로교육원의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세종시 진로교육의 중심, 진로교육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가족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 뉴스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릴게요. 지난 4월 13일 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2024년 대입지원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대입지원단은 대외협력팀과 연구개발팀, 수능면접지원팀, 학생상담팀까지 총 4개 팀 132명의 현장교사로 구성되는데요. 대외협력팀은 관련 기관 간 연결망을 구축해 협력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연구개발팀은 진로진학 분야별 연구를 통해 교육 공동체에게 최신 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월을 기억의 달로 정하고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주기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에는 세종시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대전 현충원 세월호 참사 순직교사 묘소에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추모 사진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노란 리본을 나눠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 이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학생들이 재난재해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요령을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교육도 마련됐습니다. 보행 안전은 물론 화재 대피 등 상황별 안전수칙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엄마들로 구성된 연극단이 세종시를 찾아 연극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세월호의 10년의 기억들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누리학교 놀이터에 휠체어 그네가 설치되면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2016년 조수미 성악가가 장애 학생의 놀이와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누리학교 놀이터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지만 그동안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관련 기준을 각각 고시에 명시하면서 휠체어 그네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네는 휠체어의 무게를 고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안전기준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신나는 표정으로 탑승해 휠체어 그네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학습이나 놀이에서 소외 없는 교육 환경이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세종교육 온 소식 지금까지 정지혜였습니다.